집에 많이 꿍풀어대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고. 빨리 나와. 아쉬워. 자, 오늘은 농구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대를 향해 슛! 퓽! 뭐야, 안 들어가네. 너클! 펀이 그럼 너가 해봐. 자, 슈슈슈슈슈 너클 슛! 와우! 와, 우리 프랭크 키가 작아서 덩크슛 못할 줄 알았는데 되게 잘한다. 키와 무슨 상관 있어? 조금 상관 있지 않을까? 아니야, 점프를 잘하는 거야. 그렇구나. 나도 덩크슛 해보고 싶어. 나도 하고 싶다고! 정말 그거 안 하는 것 같거든. 아, 그렇다면 덩크슛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레미 박사님께 물어보자! 레미 박사님, 알려주세요! 나도 덩크슛 하고 싶어요! 안녕, 실험대장님들! 여러분들과 오늘도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 빠져들 닥터 레미요! 우후!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요. 겨울에 춥다고. 난 취해서 못나겠어. 난 내 몸을 보호할 거야. 그러고 있다가 이게 또 운동을 하러 나왔네요. 겨울에는 추워서 이렇게 뭉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주 프랭크가 똑똑한 친구네요. 자, 오늘 그런데 농구 게임을 하고 있는데 농구 게임에 덩크슛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 펀 한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덩크슛을 더 잘 날릴 수 있을지, 어떻게 점프를 더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과학의 세계로 빠져보도록 합시다. 뿅! 짜잔! 오늘의 과학 실험 도구가 도착했습니다. 자, 실험 도구를 한번 알아볼게요. 백보드가 있고요. 골대에 받침대가 있고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골대링 있습니다. 또 골대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발사대가 있고 고무줄이 있네요. 프랭크 사이언스는 이렇게 빈 곳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색칠하고 꾸미면 됩니다. 나만의 우리 발사대, 농구대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골대 기둥을 여기다가 연결해 주세요. 골대 링을 끼워 주세요. 골대 백보드를 연결해 주세요. 여기에는요, 백보드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냐면 다시 한번 꼬리, 다시 한번 꼬리, 다시 한번 꼬리,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무줄과 이제 발사대가 있는데요. 보는 대로 있고 이 밑에 고무줄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 뿅! 와우! 슝! 뿅! 한번 더! 마지막! 덩크 슈! 꼬리! 빰빰빰빰빰! 와! 꼬리! 야! 신났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힘을 가하면요,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탄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공이 슝 하고 날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탄성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가할 때 모양이 바뀌었다가, 모양이 늘어났다가 다시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려는 그 탄성의 원리 때문에, 자 보세요, 늘어났어요. 고무줄이 늘어났죠? 보이세요?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간다! 뿅! 탄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멀리 있는 이 골대에도 공을 슝 하고 던질 수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탄성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또 반대적으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진 물체들도 있는데요. 먼저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을 가진 물체는 바로 고무줄이나 스펀지, 용수철, 탄성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탄성체가 아닌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 거야.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물체는 소성체라고 하는데요. 반죽이라든지 점토, 또 칼라점토, 찰흙 이런 것들은 만들어진 모양 그대로 멈춰있기 때문에 소성체라고 표현합니다.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요, 누가 더 많이 골이 나는지 확인, 같이 게임도 해보시고 친구들과도 같이 어떤 친구가 더 많이 골이 나는지, 또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골이 날 수 있는지, 또 멀리도 해보고 가까이도 해보면서 이 탄성의 원리를 더욱더 놀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쓱쓱! 그동안에 배웠던 과학의 원리 다시 한번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자, 먼저 1주차! 무엇 때문에 이 시온 스티커는 색이 변했나요? 바로 뜨거운 물 때문이었습니다. 온도를 측정할 수 있었던 시온 스티커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정전기는 어떻게 생길까요? 풍선과 막대풍을 통해서 정전기라는 원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을 밑면에 붙이면 퍼니가 더 느리게 스키를 탈 수 있었나요? 바로 사포였지요. 거친 표면 때문에 접촉면이 더 거칠어져서 마찰력이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거칠지 않은 표면으로는 마찰력이 적어져서 더 미끄러지고 더 빠르게 갈 수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찰력의 원리 기억하시죠? 마지막, 이번에 발사대를 통해서 멋진 볼링을 할 수 있었던 발사대, 어떤 원리였나요? 바로 탄성의 원리, 탄성의 원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탄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탄성체, 그리고 탄성의 원리 반대되는 돌아오지 않는 성질을 가진 소성체, 이 물체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네요. 와, 점점 이렇게 프랭크 사이언스와 함께하니까 과학의 세계를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친구들처럼 궁금한 점을 가만히 있지 않고 실험해서 알아왔던 한 가지, 바로 알레산드로 불타라는 최초의 전지를 발명했던 실험가가 나와 있는데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들께 물어보고 또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찾아보면서 나도 멋진 실험가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에도 더 멋진 과학의 세계로 초대할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